크렘린의 선동가라 불리는 러시아의 군사 전문 기자가 러시아의 무기를 자랑하는 과정에서 초대형 박격포의 위치를 공개하자 우크라이나군이 고맙다며 해당 박격포를 폭파했습니다. 24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전략통신센터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 루베진호에 있던 러시아 투에스포 튤판 240mm 자주 박격포를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친크렘린 성향 군사전문기자 알렉산드르 코츠는 러시아의 투에스포가 배치된 부대를 소개하며 이들의 활약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격포를 발사하는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보여지는 과정에서 투에스포의 위치가 노출된 겁니다. 일본 우크라이나군은 영상이 방송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투에스포 박격포 위치를 파악해 파괴했고 폭파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소식을 전하며 제보해주신 러시아 선전인들께 감사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코츠가 박격포를 소개하며 위치가 드러날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박격포 400개를 예비로 갖고 있지만 투에스포를 잃은 건 우크라이나 침공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에스포는 러시아가 사용 중인 박격포 중 가장 큰 구경으로 9.7km 범위에서 130kg 포탄 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 동력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이 무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공항 터미널을 파괴하는 데 사용됐으며 시리아, 레바논, 체첸에서도 사용됐습니다. 이달 초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쟁 중이던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향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박격포 위치를 보도했던 코츠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은 자신이 투에스포 자주 박격포를 촬영한 곳과 다른 지역이며 박격포는 촬영 지역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츠는 러시아 대중에게 선전을 퍼뜨리는 종군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푸틴 대통령이 크름반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며 코츠에게 조국 공로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